네, 알겠습니다. 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순천이 아니고 남원이고요. 아,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춘향이나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던 와중에 네, 일을 잡아버렸지 뭐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생수는 아주 훌륭한 탈출짐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단백질이라고 생수를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이제 끝났겠다. 이제 낙엽이 제법 떨어져요. 가을이 온다는 거죠.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반달가슴곰의 생태를 학습할 수 있는 장이라면 반달가슴곰이 있다는 거잖아. 여기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으로 생수를 실으러 가요. 예전에 우리 동행이 탈 때는 어디 가서 고립이 정말 잘 됐거든. 아무래도 차량의 한계 때문에. 하지만 우리 낙원이하고 일하면서부터는 좀 마른 게 달라졌죠. 실을 수 있는 짐의 폭도 넓어졌고, 그래서 탈출하기도 아주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실으러 가는 생수. 야, 여기 일 없을 것 같은데 하면 물이 나와요. 포천, 평창, 그렇죠. 하다못해 제주도에서도 삼다수를 싣고 나올 수 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운임이 좀 재수없고 그런 면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포커스는 탈출이니까. 예, 아무튼 물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물을 우리 낙원이는 거뜬히 실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어디 다니는 게 그리 겁나지 않아요. 사실 조금 전까지는 겁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겁나지 않아요. 왜? 탈출하니까. 모든 건 결과론적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무사히 탈출을 하니까 네, 겁이 없는 걸로, 이제 겁내지 않는 걸로. 물론 과정도 중요합니다. 설령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하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패했냐에 따라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폭망의 아버지? 아무튼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의 오늘 그 과정은 어땠냐,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은 어땠냐, 어제 뺑기를 페인트를 싣고 와서 오늘 아침 전남 영암에 하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목포에서 뭐 실었지? 김 싣고 전남 나주로 갔습니다. 이 물이 좋다. 이 지리산 물이잖아요. 이거 좋다. 그리고 곧바로 전남 나주에서 그 빈 박스떼기 그 있잖아요. 과일 담는 플라스틱 박스. 그걸 싣고 남원으로 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하차를 하고 그 다음 일이 바로 이어져서 과정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남원에서 실패를 하고 고립이 되어가지고 죽치고 앉아서 술이나 마셨더라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탈출까지 하게 되었으니, 더군다나 이렇게 멋진 경치까지 보면서, 뭐 물론 저기 스포티지가 너무 안 가서 살짝 조금 뭐 열이 받을 수도 있나 아니면 참을 수도 있나 좀 고민스럽긴 한데, 네, 아무튼 아주 멋지죠. 아, 죽인다 나무. 얼마나 좋아요. 아이, 물 좋다. 지금 상차하는 생수도 오늘 바로 하차를 합니다. 바로 쫓아가서 내려놓을 거예요. 그럼 다음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아직까지 과정입니다. 지금 이 일이 결말도 아니에요. 오늘 잘만 하면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너가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한참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 8km를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길이 나쁘지 않고 이렇게 경치도 좋기까지 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꽤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지만, 와, 아슬아슬해. 오, 와, 제가 지금 차로를, 아이쿠, 살짝 넘어서 가고 있거든요. 차로를 제대로 지키면서 가면 이 나무들을 때릴 것 같아가지고, 나무들이라고 해도 되나? 연세가 꽤 돼 보이시는데. 나뭇잎들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나뭇잎들을 때릴 것 같아서 참, 네, 불가피하게 차로를 살짝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좋은 경치, 멋진 산세, 힘찬 물줄기 보시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노랫말 그대로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저희가 가서 퍼옵니다. 딱 그 노랫말 그대로네요. 정말 깊은 산속이다. 한참 들어왔는데 아직 3.5km가 남았네. 형님들을 이제
편집된 영상을 보시고 계실 테니까 그게 체감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 한참 들어왔는데 더 들어가 볼게요. 해치웠나? 살짝 내려가는 느낌 아니에요? 아, 좌회전. 오, 죄송합니다. 맞아? 여기 꼭대기 아니요? 여기 지금 꼭대기잖아. 여기서 또 어딜 그런 말이지? 진짜로 저기 산만대 꼭대기까지 가진 않을 거고 이 정도면 충분히 정상이거든요. 옆에 봐요. 꼭대기란 말이요. 맞나? 아니 화물차들도 안 보이고 내려오는 차도 없거든요. 올라가는 차도 없고. 어휴 뭐야 이거. 어휴 엄청 씩씩하게 올라가네. 아니 여기 공장이 있다고? 나오긴 해요. 저기 호천 지리산 보천 단 원배 나오긴 하는데 와 엄청나다.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최고다 최고 역대급이다. 30m 아, 이쪽으로 올라가라고? 잠깐만. 여기 조그만 다리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들, 죄송한데, 저 벨트 좀 풀고, 아니다, 벨트를 해야 될까? 이거 한 번에 올라가야 돼. 아씨, 누가 내려오면 어떡하지? 와, 와. 와, 오, 씨. 와. 좋됐다. 됐다. 잠깐만요. 하나, 둘. 와, 하나, 둘, 셋! 와, 씨! 우와, 우와! 우와! 오, 심장 벌려, 그래, 씨! 와. 미쳤다. 형님들 타이어 자국 보이세요? 혹시? 아, 이 타이어 자국대로 올라가면 되나? 아, 그래야 되겠다. 와, 발바닥 땀나, 씨. 저긴가?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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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눈물 맺혔어 지금. 와 지금 눈물 맺혔어요. 맞지? 맞겠지? 와 씨. 여기 아니지? 어. 와 이거 차 안 넘어가죠? 이렇게 뒤로 뒤집히는 거 아니야? 존나 무섭다 진짜 씨. 와. 와, 손바닥. 야, 이거 내려갈 때도 문제다. 와. 와. 저 담배 좀 필게요, 형님들.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렇지. 야! 네네. 아, 쉬는 시간이신가 봐요? 한 번씩 간담회 그 계획이 있는 시간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금 제가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휴, 어떻게 내려가지? 이야, 이걸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걸어 내려가기도 가파른 그런 경사예요. 저거는 마시는 물인가? 아니, 저기 뭐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갓바위 있잖아요, 갓바위. 그 갓바위 경사 같아. 정말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야, 나 이제 말문이 막히네. 저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 또 보여드려야죠, 맞죠? 유튜버 아닙니까, 유튜버. 보여드려야지. 저 지금 내려가는 거 그 뭔지 알죠? 총총걸음.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자동 총총걸음 되는 그런 경사인데 이 수상한 자국들은 뭐지? 아따 신경 쓰이네. 올라오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기엔 제가 너무 엄살을 부렸는데 실제로 무섭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올라오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거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생수 제가 몇 개야? 14개인가 16개 실을 거거든요. 그 몇 톤이야? 아씨 모르겠다. 아이씨 모르겠다. 어이구야. 엄청난 지리산 샘물이네요. 형님들 지리산 샘물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이거 맛있게 드셔야 돼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거 경사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숨차다. 사장님 한 분 올라왔으면 좋겠다.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아씨 괜히 내려갔네. 겁나 힘들다. 어우. 아. 재밌다. 재밌어. 여긴 다른 데보다 랩을 더 짱짱하게, 훨씬 더 튼튼하게 감아야 될 것 같아요. 튼튼하지? 튼튼한 거 맞지? 뭐지? 지리산? 아, 지리산 산수. 수확 아니고요. 지리산 산수예요. 맛있게 드십시오, 형님들. 지리산 산수 많이 사주세요. 어, 아닌가? 너무 많이 사시면 여기 자주 와야 되나? 많이 사주세요. 으짜! 14개 14톤 괜찮겠죠? 진짜 진지하게 여기는 괜찮아야 돼요. 평소처럼 괜찮겠죠? 괜찮을 거예요. 이게 아니고 다이 제가 엄살이 심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 이거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자 일단으로 고정하고 배기도 다 당겨놓고 브레이크를 나눠 밟으면 안 돼요. 이거 에어 다 빠집니다. 나눠 밟으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를 꼭 밟은 채로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 진짜 개무섭고 와
와, 씨, 욕 나온다, 진짜로. 근데 이건 나눠 밟을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힘 조금만 잘못 주면 짐 다 쏠리고.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와, 다리 힘 풀린다. 자, 일단 1차 관, 와, 1차 관문은 통과했으니까 차 올라오면 어떡하지, 근데? 저게 없네, 그러고 보니까. 살아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들. 존나 무섭다고, 진짜로. 와, 좀 상스러운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형님들. 근데 이런 표현 말고는 달리 저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와, 씨. 아, 브레이크에 발을 뗄 수가 없다, 이거. 제가 배기를 3단 다 당겨놓고 1단으로 고정해놓으면 어지간해서 속도가 안 붙거든요, 우리 낙원이가. 근데 이거 그냥 뚫고 갔어요. 뚫고 가. 브레이크에 발을 뗄 수가 없어.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가면 열이 생겨가지고 엄청 위험하거든요? 와, 나 진짜 땀난다. 근데 그게 걱정이 돼서 저걸 떼버리면 더 위험할 것 같아. 구간이 짧으니까. 자, 여기. 자, 마지막. 와, 무섭대. 일단 에어탱크에 에어는 충분하고요. 와, 이거 진짜 개무섭다, 이거. 평소 같으면 제가 여기 카메라 중간중간 뛰어내려와서 갖다 놓고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쫓아와서 들고 또 다른 데 갖다 놓고 좀 까볼 텐데, 여기는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차를 세우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잘못 세웠다가 위험한 것도 위험한데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다행히도 차가 안 올라오네요. 와, 저 지금 왼쪽 다리 허벅지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이거 잘못하면 다 몬다, 이거. 됐다. 와, 씨. 두통, 와, 두통.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자, 이게 배기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소리거든요. 봐요, 속도가 안 붙잖아. 여기서 하나 더 당기면 속도 줄어들죠. 이만큼 이게 힘이 좋거든요. 이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데. 잠깐, 나 일로 그냥 가도 돼. 내비도 안 찍었는데. 가다가 좀 한쪽에 세워두고 내비 찍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아까 그냥 뚫었다니까. 개 무서워.
씨, 배고파. 자, 국도로 가면 158km를 주행하고 당연히 통행료는 없고요. 소요시간은 2시간 34분. 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는 9,000원을 지불하고 주행거리는 172km, 시간은 2시간 24분. 닥치고 후자. 닥후죠, 닥후. 고속도로로 쌩쌩 달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시간 24분 소요되죠. 30분 주행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2시간은 풀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휴식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아서 다시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트럭커 아무나 한다고요? 뭐 맞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운전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맞죠?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글쎄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수고하십니다. 오, 나무. 오, 동해, 봄때. 물 좋다, 물 좋아. 고디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밌겠다. 저런 거지. 만찢 두빵 먹고 가야 되겠다. 딴 거 먹어야 되겠다. 주차장이지만 나는 못 세우잖아. 에이.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차. 시래기 국밥 장사해요? 시래기 국밥 장사합니까? 아, 안 한다. 이게 지금 형님들한테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면 나뭇가지랑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잖아요. 여름에도 이랬겠죠. 여름에는 더 푸른 잎이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렸겠지만 지금은 봐요, 물이 들었잖아요. 가을이니만큼 물든 나뭇잎이 떨어진 것들도 있고 물든 나뭇잎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흔들 거리는 걸 보면 아, 가을이구나. 그리고 곧 겨울이 오겠구나 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얘는 아니야. 얘는 좀 그런 느낌 덜하고 물든 나뭇잎이어야 돼요. 아무튼 개들을 보면 아, 이제 가을이구나. 그리고 곧 겨울이 오겠구나. 또 나는 한 살 먹겠지. 나쁘지만은 않아요. 한 살, 두 살 먹어가는 게 조금 서글플 때도 있긴 하지만 그 느낌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 감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곧 마흔이 되고 30대는 빠빠이지만 그래도 좋아요. 있다니까요. 아이 참, 설명이 안 되네. 아이, 책 많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받으면 어쩔 수 없죠. 화주한테 전화해서 도착 시간이 6시 30분이라고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지리산 휴게소에서 식사를 좀 하고 갈게요.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오늘의 첫 끼 식사를 하고 냅다 내달리려고 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엔 또 휴게소로 오게 됐네요. 잘 먹습니다. 네. 차가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후, 잘 먹었습니다. 자, 도착 시간 6시 28분. 딱 맞아요. 안내해 드리려고 했었던 6시 30분과 딱 맞죠? 무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 이 일거리를 좀 찾아봤더니 아이고 참 오늘 되는 날인가 봐요.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을 것 같아요. 일을 잡았습니다. 성서에서 내일 영천에 하차하는 일거리를 찾았고요. 다만 시간이 조금 촉박해요. 제가 여유있게 이제 시간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원래 상차해야 되는 시간보다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부터는 쉬지 않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쉬었다 가길 잘했어요. 이것도 과정이죠. 쉬었기 때문에 이 전화기를 들여다 볼 수 있었고 또 집중해서 볼 수 있었으니까 일거리를 찾았고 쉬었다 가길 잘한 것 같습니다. 가을이 최고예요. 곰 식자재 도매센터. 자, 차가 오지 않으니까 요 도로를 좀 많이 쓸게요. 그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갈 공간이 되나? 일단 들어는 가야 돼요. 보니까 저기 팔레트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하, 이것도 애매한데, 요 차가. 이럴 땐 꼬리가 다른 차를 치지 않게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요 각도만 신경 쓰다가 꼬리가 쳐버린다고. 원스리는 왜 전자식 핸들을 안 달아주나 몰라. 우산 통과. 좋았죠요. 오! 저기 차가 안 보인다. 아, 저기 있네. 안녕하세요. 생수 싣고 왔거든요. 생수를 싣고 왔다고요? 네. 느낌이 좀 쎄한데? 담당자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럼 또 5만 원 더 받아야 되나? 아이, 참. 빨리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문 여기서 열까요? 요거 14개 생수. 기사 통과. 지금 담당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딴 사람이. 서비스 좋다. 서비스 좋아.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잠깐.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제 선 조치 했으니까 후 청구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 곰마트 온 기사인데요. 여기 지금 지게차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네. 저 지금 다음 짐도 잡아놔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아니요, 저 지게차 할 줄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아닙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랑했던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영천 가는 기사인데요. 지금 하차가 조금 밀려가지고 8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저 갈게요. 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자, 아주 좋습니다.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건 결과고요. 아니야. 중요한 건 과정과 결과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해요. 과정 순조롭고요. 결과도 아주 좋게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오늘 마무리 짐 실으러 얼른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와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가드려야죠. 저 때문에 지금 퇴근을 못하고 계시는데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형님들 덕분에 즐겁고 재미있게 일했네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는 얼마를 추가로 받았을까요? 맞추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들. 좋은 밤 되십시오. 물건이 아직 덜 됐다고 하시네요.